항상 이 시기 되면은 날씨가 흐리고 항상 이하방 이제 항상 이게 수확할 때 되거나 하면은 항상 기온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. 네. 근데 여기 그 자연이팜은 기온과가 좀 올해 많이 나왔나요? 저희들은 그나마 없는 편이고요.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짧은 동, 그 동이 벌이 없어져가지고 기온과가 좀 생기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하방은 무난하게 전체 착화가 잘 됐고요. 기온과도 확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기온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벌의 활동이 현재 저주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원인도 있나요 혹시요? 뭐 기본적으로 균제를 살포를 하면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꽃가루가 억제되다 보니까 벌이 일을 하더라도 수종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과가 좀 많이 생기고요.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저온 다습하다 보니까 꽃곰팡이가 생겼는데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기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때는 저온 다습이라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연면시비 하는 것 자체가 어쩜 기온과의 시작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럼 사장님도 분명히 연면시비를 하실 텐데 기온과를 안 나오게끔 연면시비를 잘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? 최대한 위쪽으로 이제 균제를 살포할 때는 위쪽으로 살포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맞게 하고 그다음에 영양제를 살포하더라도 잎에만 맞아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포하지 직분사를 하시면 안 되고 응애가 오더라도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 확산제를 넣지 않으면은 쉬운 이야기로 응애 방제가가 떨어집니다. 근데 침투 확산제가 꽃에 맞으면은 기온과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킵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딱 퍼지니까 그러는 거구나. 그렇죠. 그러니까 웬만하면 침투 확산제를 넣지 말고 여타 하더라도 제가 부분 방제라고 그 전에 이야기했죠. 응애가 이 정도 퍼졌으면은 착과되기 전까지는 부분 방제만 해가지고 유지시키고 나서 전체 착과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조진다는 식으로 이파리가 뒤로 뒤집힐 정도로 세게. 그 조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?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미안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꽃이 이렇게 피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착과가 됐을 때 예, 쬐깐하게라도 착과가 딱 끝나면은 이제 내가 쓰는 꽃까지가 착과가 되면은 그때는 순약으로 동력분무기로 뿌리고 조심은 되는 거죠? 예, 그렇죠. 응애 이제 죽여야죠. 아. 안 그러면 이제 봄잡기까지 이끌어가기 힘들어지니까. 아, 요즘 그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. 근데 농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. 다들 그냥 이렇게 인지를 다 하시거든요. 네. 그럼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네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내가 이 약을 써가지고 듣느냐 안 듣느냐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기다리기가 솔직히 힘듭니다. 근데 그 좀 기다려가지고 조금 세력이 약해지더라도 기온과를 안 맞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어느 게 더 이익인가를 계산해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. 좋은 결과? 몇 년 되셨다고요? 7년. 7년 차에 이런 걸 안다고? 아니, 농사 20년 되신 분들도 기온과는 포기하시는데. 아, 저희들은 정말 이야기하면은 업 중에서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게 업이지만 저희는 한 해를 실패하면은 그 한 해 이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잔머리를 굴린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.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수확 시기를 좀 늦추고 땡기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온과를 발생 안 시키고 착화시키고 나서 뭐 세력이 좀 죽더라도 조금 더 있다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계산도 좀 하고 하는 편이죠. 근데 요즘 돈 많이 버셨나 봐요. 작년에 좀 좋았고 올해도 아니 옷이 이제 농사꾼 옷이 아니고 아, 이게 많이 버시니까 이제 요즘에는 딴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. 아니요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. 몰라? 선물로 목에는 또 이게 뭐요? 옷도 참 이제 스타일이 바뀌어주시고 계세요. 아니요 저 그대로예요. 이거 자연이팜 좀 이제 생각이 바뀌어주고 있습니다. 이거 장난이고요. 얼마 전에 또 여기 어르신 또 생신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물 받은 거라고 제가 장난을 쳐봤어요.